해선이 1차 부도 얘기 알고 있죠? 네. 위기는 넘겼다고 들었습니다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겨우 1차 부도 위기만 넘겼을 뿐이지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입니다. 해선그룹의 본사 부채 비율이 이미 400을 넘었어요.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이름만 유지하고 있는 꼴이지. 그래서 우리 대한은행은 주채권 은행홀에서 채권단을 꾸려서 여신을 회수해올 생각입니다. 노감사가 대한은행의 대표로서 채권단 대표를 맡으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대한은행을 대표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감사실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요. 감사실의 업무를 컴플라이언스 본부로 분산시킨 건 사실은 노감사를 채권단 대표로 보내려고 그렇게 했네. 네? 할 일 없는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 말장난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큰물로 나와요. 해산 채권단 대표로서 해산을 살리고 경영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때 내가 자네를 차기 행장으로 밀어주지. 그 말씀은 감사위원직 사표를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남은 임기 꽉 채우고 끝까지 배동석과 서민 관련 업체의 배후를 찾아낼 겁니다. 그럼 이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기 잘 끝냈어? 어떻게 하는 게 이 얘기를 잘 끝내는 건데? 채권단 대표로 가기로 했냐고. 내가 채권단 대표로 가는 게 한부행장한테는 유리하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감사 그만두고 채권단으로 가는 조건으로 강행장이 뭘 제안했는지 알아? 차기 행장 자리야. 나와 감사실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강행장은 한부행장한테 뭘 제안했지? 대한은행의 경영진으로 올라선 뒤 나는 IMF 리먼 사태라는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대한은행을 지켜냈네.